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는 뭐냐면은 새로운 함수의 탄생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호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F 합성 G. 얘를 도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 왜? 일본이라니? 아, 그래. dot, f dot, g. 약속이야. 넌왜 하늘이니? 뭐, 수학자들 이렇게 지어줬어. 야, 너 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게 왜 하트야? 그래,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용. 약속이야, 그냥.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 이거 뭐야? 루트 2. 얘는 뭔데? 약속이야. 이거 뭔데, 원래는? 1.414 어쩌고저쩌고 무리수지. 순환한지는 무한소수지. 근데, 아, 쓰기 더럽게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표기하기로 약속이잖아. 얘들아, 기호는 전부 다 약속이야.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야. 야, 얘는 뭐라고 읽어? 얘가 왜 가야? 약속이야. 약속이라고 다. 근데 뭐가 왜냐고? 약속이라니까 무슨 얘기야?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두 함수를 합성한다라고 하는 기호고요. 그래서 새로운 함수인 h라고 하는 함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탄생. 그럼 얘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 자,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f 합성 gx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gx. 알겠니? 우리가 뒤에 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합성 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은 함수를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법으로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X가 있었어. 그러면 얘가 G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결과 값 GX야. 이해가 가니? Y라고 써도 되지만 GX라고 써도 돼요. Y는 GX니까. Y는 GX잖아. Y는 FX. 그치? 뭐가 이거야? 왜? 뭐가 이상한데? 이게 왜 G냐고? GX를 먼저 보는 거라고. GX가 먼저잖아. X를 G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계산값을 F에다 다시 집어넣는 거야. GX가 왜 FX야? X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는 거야, 맞아. 이 그림을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거야. 이 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y는 fx가 있으면은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해? 여기가 x, f, 여기가 fx인 거야. 그치? 이거 gx, x가 여기, gx가 여기. 근데 이 gx가 f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지? 안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야. f의 입장에서의 정의역. 괄호 안에 있잖아. 그래서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2, 3.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그냥 내가 막 했어요. 이렇게 막 연결을 그냥 합시다. 내 마음대로 연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표기하는데 그러면 h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의 대응 관계를 얘기해요. 잘 보세요. 잘 봐. 지금 h에 1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h에 1은
괜히 F의 G의 1이지. X에다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림 보자. G1은 얼마야? 3. 그래서 얘는 F의 3과 같아. F의 3은 얼마야? 1. 그래서 1이야. 결론. 결론. H의 1은 1이야. 그치? 자, 봐봐. 그래서 H라는 함수가 새롭게 다시 탄생되는 거야. H라고 하는 함수는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야. 1에 대응돼. 자, H의 2를 조사해보자. HA는 F의 G의 2와 같을 거야. G1을 조사해보니까 1이야. F1은 보니까 3이야. 결론, H의 2는 3이야. 이렇게 연결돼. 자, H의 3을 조사해봤다. F의 G의 3이야. G3이 2거든. F2가 2거든. 결론, H의 3은 2야.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합성함수가 제일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어. 결론, GX라고 하는 함수와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두 함수를 땅! 연결해서 새로운 HX라고 하는 함수가 탄생되는 거야. 새로운 함수가 탄생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함수가 탄생되는 거야. 이해가냐? 이해가? 자, 다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기를 먼저 보여드렸고요. 연산, 합성, 함수 값으로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 자, 그래프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거는 잘 봐봐. 아. 색깔을 따르게 해야 되는구나. 잘 봐봐. 지함수의 함수값들을 점으로써 그래프로써 표현해보자. 지금 세 번째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어요. 벤다이어그램, 함수값, 그래프. 잘 봐봐. 1을 넣으면 어때? 저걸 봐봐. G는 1을 넣으면 3이 나와. 그래서 1,3이야. 2를 넣으면 1이 나와. 2,1이야. 3을 넣으면 2가 나와. 3,2. 이게 G의 그래프야. F의 그래프를 보자. F의 그래프는 1,3, 2,2, 3,1. 그러면은 H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봐봐. 내가 색깔도 다 의의가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거야. 1을 넣어서 핑크가 3이 나오고, 핑크가 3일 때 1이 나와. 결론. 지금 나는 H, 지금 뭐야? F 합성 G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먼저 G를 봐야 돼. G 봐. G 보니까 1일 때 3 들어갔다가 그 3이 다시 1이야. 결론. H는 1 넣으면 1이 나오는 결과야. 노란색이 뭐야? 1이잖아.
1 넣으면 3 나와서 핑크 3. 핑크 3이 노란색에서 1 되지. 결론, 흰색이 노란색으로서의 연결이야. 그래서 흰색에서 노란색으로의 대응을 보겠다라는 얘기야. 중간을 건너뛰어서. 건너뛰는 거야. 중간 연산을 건너뛰어서 여기서 여기로의 연결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야. 자, H2는 얼마인지 보고 싶어. 먼저 G2를 보자. 2 넣으면 1 나와. 그 1이 그대로 열로 가서 1 넣으면 3 나와. 결국 H는 2 넣으면 3이 나오는 거야. 다시 G는 3 넣으면 2 나와. 근데 그 2, 핑크, 여기 2 있어. 2 넣으면 2 나와. 결론, 3 넣으면 2가 나오는 결과로 보여. 그게 H야. 네 번째. 자, HX는 F의 G의 X 그래프는 제일 먼저 G를 F, G 뒤에 F가 연결되어 있는 거, 연산 순서가. G 다음 F를 연산해. 이게 G. G 함수는 1을 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넣으면 1이 나오고, 3을 넣으면 2가 나오는데, 그 나온 결과값을 그대로 다시 기계에다 집어넣는 거야. 어떤 기계에다 집어넣는 거야? F라고 하는 기계에다 집어넣는 거야. F라는 기계는 3이 들어가면 1 나오거든? 그래서 얘가 1로 변형돼서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거든? 그래서 1이 뚜두두뚜, 3, 이렇게 나오고, F라는 기계는 2를 집어넣으면 뚜두두두두뚜 해서 연산돼서 2로 나오게 돼. 그러면 H라고 하는 새로운 합성된 함수는 중간 과정을 가리고, 이렇게 보겠다라는 H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H 함수의 입장에서는 1을, 흰색이다.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결과가 보여. 그래서 1,1. 2를 넣으면 3이네. 그래서 2,3. 3을 넣으면 2네. 그래서 3,2. 이게 합성 함수야. 아, 필기할 거더 있는데. 일단 쓰세요. 야, 몇번가 있었니? 3, 4. 5번 했니? 4번 했니? 아까. 4번에서 5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었고, gx가 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hx가 f의 gx였다라고 치면은, 됐지? 얘는 뭐가 되지? F의 GX. 근데 FX는 뭐야? 안에 있는 거 제곱해야 돼. 안에 있는 거 제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합성 함수의 식이야, 그냥. 자, 얘가 바로 뭐죠? F 합성 G의 X예요. 자, 이번에는 ix라고 하는 뭐 하나의 함수가 있었다라고 치자. 얘는 g의 g 합성 f의 x였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g의 fx야. 어떻게 식이 세워지겠니? 그러니까 새로운 식이 탄생되는 거야. 두 함수를 합성하면 새로운 함수 식이 탄생되는 거야. G의 fx. 근데 얘는 gx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g의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1이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의 식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나타나는 성질 첫 번째. 자, 먼저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합성함수는 모든 함수를 두 개를 그냥 연결한다고 해서, 두 개를 그냥 있는다고 해서 두 개가 연결돼서 한 새로운 함수인 합성함수가 탄생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H는 뭐 예를 들어서 G
합성 F였다라고 치자. G 합성 F였어. 그 함수 G랑 F 중에 누구 먼저 보는 거야? G 먼저 보는 거야? F 먼저 보는 거야? F를 먼저 보는 거지. 자, 존재 조건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과 비교하였을 때 F의 치역, 집합입니다. G의 정의역의 부분 집합이어야지만 합성함수가 존재합니다. 합성함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만약에 F 함수가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고 3 넣으면 2가 나오는 함수였다고 치자. G 함수는 이렇게 되는 I였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H의 1은 G의 F의 1과 같잖아. F1 얼마죠? 4예요. G4는 얼마죠? 4가 없는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결론 무슨 얘기냐?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만약에 얘가 부분집합으로서 자 이렇게 됐어. 그럼 F의 치역은 1, 2지. G의 정의역은 1, 2, 3이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포함 관계가 성립해. 존재 가능해. 존재 가능하면, 자, F의 1. F의 1 얼마예요? 2죠, 지금. 그럼 G의 2는 얼마예요? 1이죠? H의 1은 이제 또 자기 시작했어. H의 1은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돼요. 합성함수의 함수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합성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치역은 1, 2예요. 상관없다고. 부분집합인 거 맞잖아. 1, 2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 상관없다고. 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이 값은 안 써먹을 뿐이야. 안 써먹을 뿐이야. 됐죠? 일어나,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또 잘 거잖아. 자, 만약에 F의 정의역이 이었다라고 치자. 그러면은 이것의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해. 왜?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 0 넣으면 2 나와. 1 넣으면 3 나와. 그치? 지금 내가 계산한 1, 2, 3은 얘의 정의역이 가능하거든. X 안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루트에 마이너스 3. 허수야.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얘의 정의역은 X는 0 이상. 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근데 치역이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그 치역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함수가 탄생되지 않는 거지.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성함수가 성립하지 않나요? 성립할 수 있지요. 왜?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되거든. 아까와 같이. 아까 정의역. 요렇게. 정의역이 만약에 어떻게 되면 돼요? 3, 4, 5. 그럼 합성함수 탄생됩니다. 정의역이 제한되면 치역도 제한되니까. 가능하다란 얘기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F 합성 G는 G 합성 F,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야? F 합성 G는 식이 이랬거든? G 합성 F는 식이 이래. 어때? 식이 둘이 다르지? 물론 정의역이 제한되면 두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될 수는 있어. 식이 달라도 정의역이 제한되면 같아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의역 X가 0밖에 없어. 0 집어넣으면 1라고 0 집어넣으면 1라고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같아지지 않아.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같아질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합성한 거랑 이렇게 합성한 거랑은 식이 다르고 다른 함수가 되는 거야. 거의 대부분. 하지만 예외적인 아이가 있어요. 예외적인 아이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역이 제한된 경우. 두 번째, F와 G가 역함수의 경우. 역함수는 이따가 배울 거고, 역함수는 뭔지는 이따가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배운 학생, 세 번째 배운 학생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두 번째 배운 학생. 너 두 번째잖아. 그치? 함수까지는 배웠잖아. 아니야? 너 이거 알아 몰라? 본 역함수 전까지 배웠나 봐. 아 여기서 기억이 안 나나? 자, 역함수의 관계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배우실 거고요. 쉬는 시간 갖고 마저 이어서 할게요. f(x)와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게 4x 플러스 7이래. 합성하라고. F에 GX지. GX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C지. X가 여기인데 X 플러스 C면 여기다 X 플러스 C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치? A에 X 플러스 C 플러스 B. 그러니까 얘가 AX 플러스 CA 플러스 B인데 이게 합성함수의 식이야. 식 자체를 구할 수 있다고, 합성함수에. 얘가 4x 플러스 7이야. 그러면은 a가 4, a가 4, 계수 비교하면 되는 거죠. 4c 플러스 b가 7. 그런데 f1이 3이래, f1. f1은 a 플러스 b예요. a가 4잖아요. 그래서 4 플러스 B예요. 근데 그게 3이라니까 B는 마이너스 1. B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C는 2라고 해서 A, B, C가 다 찾아지죠. 이런 문제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다. 자,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거 학생들이 잘 못하고 이거 해라, 해내라. 잘 봐. 나중에 대해서 또 모른다고 지금 똑바로 해라. 집중해서 들어라, 이거. 잘 봐. G의 H의 X가 FX래. HX를 찾으래. 근데 지금 G랑 F밖에 안 나와 있어. 야, 얘는, 야, GX는 여기 X 들어가지. G의 HX야. 그럼 여기가 HX니까 여기다 HX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FX. 뭐 2X제곱 마이너스 3이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EHX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죠. 2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fx를 찾아볼게요. 563번이에요. 잘 봐. 지금 나와 있는 건 g랑
H만 나와 있어. 얘는 F의 GX. HX. 여기서 FX를 찾는 거야. 여기서 FX를. FX를 찾는 거야. 어떻게 찾을까? 수민이, 알지? 뭐 하는 거야? 이거 봤던 거 기억나지, 너? 그렇지, 치환이지. 얘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은 X는 누가 되냐면 3T-5 나누기 2가 X야. X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치환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FT는 이게 T잖아. FT는 치환을 하면은 내가 X에 관한 식을 T로 치환하면 여기서도 X가 다 사라져야 돼. 다 T로 바뀌어야 돼. X가 얘니까 그대로 X자리에다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 4 곱했습니다. 끝! FT 찾았잖아. F1값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가? FX를 구해서 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푸는 게 올바른 풀이. 안 좋은 풀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봐봐. 내가 결국엔 구할 게 1이잖아. X에 뭐가 들어가면 1일까? 그러니까 니네들 되는 대로 풀지 말라고 좀. 알고 풀어야지. 자, 얘가 1이 되는 X를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야. 잘 봐봐. 이 식에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하면은 괄호 안이 1이 되고, 그래서 4 나오지. 정답 F1은 4. 이거는 그냥 되는 대로 푼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합성함수에서 나머지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방금 뭐를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더만. 미안. 치환을 통해서 fx를 찾아낼 줄을 아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나중을 위해서. 앞으로 배워나가는 연계성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보세요. 568번. 너 딱 정각에 나가면 되는 거니? 2시 수업이야? 2시 수업이야? 아, 네. 아, 중간에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동 시간. 어딘데? 정자에서 내려서 좀 걸어요. 보세요. 이거 지금 뭐냐면요. F에 여기 1이 써져 있으면 그냥 F랑 똑같은 거고, 자, 여기 4강실에 에어컨 켜고 불 켜고 들어가 있어. 거기서 해 하고 있어. 채우고 있어. 예원이 왔네. 자, 보세요. 그럼 F2는 뭘까? 여기에 얘는 뭐냐면은 여기에 논리가 n에다가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즉 얘는 f 합성 f라는 뜻이야. 얘는 이거 표기를 좀 알아두세요. 이거 잘 나오니까. 모의고사에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나옵니다. 표기가 이게 세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f2의 x는 f 합성 f의 x야. F3의 X는 F 합성 F 합성 F의 X야. 이런 거야. 이거 뭐야? F가 몇 개? 10개. 한번 여기 잘 봐봐. 자,
F의 2는 지금 보니까 1이지. 그러니까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야, 다른 걸. F의 2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F2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가 1이잖아. F의 1. 그럼 또 1을 어떻게 해? 집어넣으니까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F가 두 개면 2를 넣었을 때 1. 다시 또 집어넣어서 0. 즉 연산을 두 번 하란 뜻이고 연산을 세 번 하란 뜻이야. 나온 걸 넣고 나온 걸 넣고 나온 걸 넣고. 알겠니?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10번 해야 돼. 9를 넣었다 8. 연산 한번 했어? 연산을 몇 번 해야 돼 지금? 응? 10번. 8을 또 넣었다? 7. 7을 넣었다? 6. 6을 넣었다? 5. 5를 넣었다? 4. 4를 넣었다? 3. 3을 넣었다? 2. 2를 넣었다? 1. 1을 넣었다? 0. 0을 넣었다? 마이너스 1. 정답은 2번. 아니면 식 자체를 구해도 돼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fx가 x-1입니다. f의 x는 뭐야? 이게 x-1이잖아. x-1을 뭐야? 그대로 집어넣어서 x-2가 되지. f의 3의 x는 그럼 뭐겠어 얘는? f의 x 이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가 뭐 나왔지? x-2 나왔지? 얘를 다시 또 집어넣어서 느낌 와? 그럼 연우야 얘는 뭐야? 그래 x-10이라고 이거 식 자체가 옛 합성함수 자체가 이거라고 아이고 뭐야 미안 얘라고 뭐 집어넣었어? 9 집어넣었지 9 빼기 10 마이너스 정답 2번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식 자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계산을 10번 하시면 돼요. 나온 걸 넣고, 나온 걸 넣고, 나온 걸 넣고. 반복하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 다시 되돌아와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다음번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오늘 배우면 뭘 빠게죠. 너 기억나지? 뭐요? 스캐너 띵 어? 지금도 모르겠지? 다시 해줄게 그거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내신 때만 딱 하고 말면 되는 거라서 그 수능에도 안 나오고 뭐에도 안 나오고 그냥 내신에만 가끔 어쩌면 출제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안 나오고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그 넌 한 문제 정도 버려도 되니까 그런 거지 그지? 자 역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역함수는 이런 거예요. 잘 들어. 진짜 중요해. 역함수는 니네들 앞으로 수능 때까지 이어져서 나오고 역함수는 수능에도 나온다. 물론 함수가 바뀌는 거는 있지. 조금 더. 다른 함수로 바뀌기는 하겠지. 얘하고 연관지어서 진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먼저 역함수가 뭔지부터 볼게요. 역, 바꿀 역이야. 이 역자가. 거꾸로 할 때 그 역자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x, y, f 이해 가지? 초점 맞춰라 하느라 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연결되는 함수 f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얘에 대한 역함수는 뭐가 역함수냐? 바꾸는 거야. 뭘 바꿔?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이거든? 근데 여기가 다시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여기가 공역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의 대응을 보는 게 역함수야. 이해 가니?
자, 첫 번째. 잘 봐. 이걸 봐, 그냥. F의 1인 2야. 수인아, 너도 여기서부터는 다 새로운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 알겠지? 다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들었던 사람은 수민이 한 명밖에 없네? 아니구나. 너도 했던 적 있잖아, 이거. 너도 했던 적 있잖아. 네 뇌에 안 남아있을 뿐이지. 나랑은 안 했을 뿐이지. 자, 역함수. 잘 보세요. F의 2는 3이지. F의 3은 1. 그거는 이해가 가시죠? 아, 먼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설명 하나 안 한 게 있어.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존나 중요한 거, 존나 중요한 거, 존나 중요한 거, 존나 중요한 거.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였어. 4가 이렇게 딱 있었어. 그럼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지. 그럼 역함수의 입장에서 이쪽이 다시 뭐가 돼버렸어? 정의역으로 돼버렸지. 그럼 4가 화살을 쏘고 있어, 안 쏘고 있어? 안 쏘고 있지. 그런 함수가 성립되지 않아. 즉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모든 함수가 자신에 대한 역함수를 갖고 있진 않아요. 역함수를 존재하는 애들은 특별히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문제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오늘 과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치? y는 ax 플러스 b 그거.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앞으로는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같은 말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일 때 같은 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역함수가 있었는데, 그럼 역함수는 그림을 봐. 이쪽 방향이야. 여기가 정역이고 이쪽이 치역이자 공역이야. F 인버스의 2는 얼마니 하더라? 오래 걸리냐? 1. F 인버스의 3은 얼마니? 2. F 인버스의 1은 얼마니? 3. 알겠니?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역방향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 놓고서는 여기를 관찰해 본 결과 F1이 2면 F 인버스, 이거 인버스라고 읽어요. 인버스 0 뜻 아시죠? 영어 단어 뜻. F 인버스의 2라고 해서 1입니다. F2가 3이면 F 인버스의 3은 2예요. F3이 1이면 숫자를 봐. F3이 1이면 F 인버스의 1은 3이에요. 결론. F의 A가 B였대. 그러면은 F 인버스의 뭐가? B는 A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거야. 알겠니?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FA가 B면 F 인버스의 B는 A야. 마치 이항시키듯이 넘긴다고 생각해, F를. 넘기면서 인버스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게. 저것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원함수 F는 그 대응이 1,2가 대응됩니다. 1과 2가 대응되죠. 2,3입니다. 3,1입니다. 됐나요? 근데 역함수를 표시 한번 해보자. 역함수는 2,1이야. 2,1. 3,2야. 1,3이야. 어떠한 관계가 눈에 보이냐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하여 어떻게 돼 보이냐면 대칭 것. 얘가 이렇게 y는 x에 대해 대칭된 점이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점이야. y는 x에 대하여 대칭시킨 점이야. 그래서 그래프, 즉 기하적인 의미에선 이렇습니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서로 관계가 y는 x 대칭 관계야.
Y는 X 대칭시킬 줄 아시죠? Y는 대칭시키는 거 할 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Y는 FX라는 놈이 있었는데 얘가 2X 플러스 1이었다라고 치자. 나는 지금 무엇을 갖고 알고 싶냐면 F 인버스 X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됐지? 자, 여기 보이시죠? Y는 2X 플러스 1을 Y는 X 대칭시키자. 대칭이동, 대칭이동, 대칭이동 우리 배웠어. Y는 X 대칭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하면 돼? Y는 X 대칭. 다 까먹었어? 연우야, Y는 X 대칭 어떻게 시키면 돼? Y를 X로 바꾸고 X를 초점 잡으라고. 됐죠? 정리하시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이게 역함수야. 즉 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냥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원함수와 얘를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부를게요. 얘를 역함수라고 부를게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직선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역수 관계야. 뒤집으면 돼. 기울기만 빠르게 찾는 방법이야. 이해가 가냐? 이해가 가? 자,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치자. 1대1 된 거 맞죠? 왜? 증가만 하고 있죠? 다음, 연속하게 생겼죠? 1대1 된 거 맞아요. 됐죠? 얘에 대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y는 x 에 대하여 대칭시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겠니? 자, 근데 그래놓고 보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조사해보니 여기네.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은 왜? 그래프의 교점은 누구도 지나가? y는 x도 지나가지. 그래서 y는 x 위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존재하게 된다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교점을 찾을 거야. 그러면 두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방법은 연립하는 거죠.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를 연립하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건데 얘를 대체하여 무엇으로 구할 거냐면 y는 fx와 역함수 굳이 구하지 않고선 y는 x랑 연립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단, 이게 중요합니다. 단, 증가 함수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감소 함수의 경우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더 여러분들이 실력 올라갔을 때 그때 설명해 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했었던 원함수인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뭐예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을 연립해보면 이거 지울게. 전체 2 곱해버리고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둘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와. 됐니? 구해보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하고의 교점 찾으래, 문제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역함수 구하고 연립하고 연산 단계가 두 단계였어. 근데 지금 역함수를 안 구하고 얘랑 그냥 y는 x를 연립해버리자. x 2x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때? 똑같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원함수와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를 연립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치하여 연산하자라는 얘기야. 어차피 거기를 y는 x도 지나가니까. 이해 갔니? 길게 하세요. 70페이지 빨리 푸세요. 집중. 집중해서 해. 하나 얘기 안 해줬네요. 잘 보세요. F합성, 자 마지막 네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F합성 F의 인버스는 잘 봐봐. 여기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네. 봐봐. F의 인버스의 1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과정이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보자는 뜻이야. 봐. F 인버스의 1은 뭐야? F 인버스의 1. 3이지. F3은 얼마야? 다시 1이지. 어때? 황등함수가 되지. 다시 얘기한다. F 인버스 1, F 인버스 1, 다시 F의 3.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돌아오는 거야. F 인버스의 F의 1은 어떻게 되나 볼까? F1, 2. F 인버스 2, 다시 1. 어때? 황등함수가 돼. 결론 이런 말이죠. F 합성 F 인버스나 F 인버스 합성 F나 다 뭐가 된다? IX 황등함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에 대하여 황등함수가 됩니다. 정의역이 뭐든지 간에. 원래는 황등함수는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으면 황등함수가 웬만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아시겠죠? 그래서 IX가 됩니다. 식 자체가 X로 바뀌어. 얘네 둘이 합성해봐. 합성하면 돼. 합성하면 그냥 X 나와. 항등함수가 된다고. 572번 볼게요. 함수 fx 보이시죠? 1차 함수입니다. 봐야 된다고. 뭔가 보인다고. 자, 어라. 이거 무슨 뜻일까? 역함수 9에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역함수 9에서 9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지. 아니,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잘 봐. 원함수의 함수값을 알아낼 수 있어. 원함수 뭐 집어넣으면 뭐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와. 그러니까 얘가 주는 정보는 바꿔서 표현한 거야. 얘는 F의 2는 9일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해서 A, B 찾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넘어갑니다. 야, FX 구할 수 있어, 없어? 수민아! 이거 FX 어떻게 구해? 그래. 그럼 니네들은 TT만 기억하지? TT만 기억하더라도. T 생각하면 나는 항상 T를 어떤 때 쓰니? 치환할 때 T 쓰잖아. 그거 알고 있잖아. 여태까지 항상 배울 때 내를 내가 치환할 때 T 써야지 다른 때 안 썼어. 치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치환을 통해서 FX를 먼저 구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얘는 함수값을 안 주는데요. 그래서 가정하자. FA는 28을 여기 구한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A가 찾아집니다. 역함수를 계산하는 경우는 역함수 함수 자체를 구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 가끔 미친 척하고 주관식에 내긴 하는데 그거 너무 쉬워서. y-x 대칭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쉬워서도 그렇지만 역함수 자체를 구하는 건 함수를 구해서 28 대입하는 건 없다고 그렇게 푸는 건 절대 없을 거야. 나랑도 풀 때 그런 거 있기는 한데 거의 안 나올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577번 빠르게 풀고 넘어갈까요? 봐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정의역, 공역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밑줄 무슨 뜻이라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하늘아 무슨 뜻이라고? 무슨 말과 똑같다고? 안 듣니? 1대1 대응과 같은 뜻이라고. 같은 뜻이야. 동음이의 이어. 아닌데? 이음? 그냥 넘어가요. 동의어. 이음 동의어. 그치? 그냥 동의어입니다. 그래, 동의어. 소리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야.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수민이가 저렇게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선생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통 하늘이나 유림이가 많이 그러는데. 아니죠, 선생님. 너 나한테 하잖아, 그렇게. 아닌데요? 뭐 다 똑같지? 아니야, 괜찮아. 야, 여기 1과 5. 이게 정의역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의역은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좌표들이야.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치역이야. 치역구하라는 거야. 정의역이 얘인데 치역구하라고. 치역. 그래프 그려서 Y좌표 구하라는 얘기죠. 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1, 마이너스 1. 5 집어넣으면 5, 20, 마이너스 3, 7 나오거든요. 즉 얘의 y좌표 찾으라고.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7까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7이야. y좌표 구하는 거라고. 치역. y좌표. 정답. 6.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 야, 이거 우리 했던 거잖아. 박스 꼭지점 지나가는 거라고. 1대1 대응 때 했어요, 이거. 앞쪽에서. 앞쪽 유형에서 했어요. 역함수 구하기. 그렇지. 이렇게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경우 말고는 안 구해요. 구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고 굳이 왜? 구하는 거 안 해. 심지어 니네들 앞으로 역함수도 미분해야 돼. 아, 니네들 분까지. 이과생들은 역함수도 미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거든. 근데 역함수를 미분을 안 해. 대체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역함수 구할 줄 아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y는 3x 플러스 a를 y는 x 대칭시키시면 되는 거죠. 얘가 곧 얘야.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a. 그래서 b는 3분의 1. 얘가 2여야 되지. a는 마이너스 6. 다 구했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따라오면서 듣고 있니? 봅시다. 어머, 역함수 남아있네. 역함수 안 구한다고? 구하지 않아. 자, f 인버스에 g에 마이너스 3을 구하자. 계산은 항상 안쪽 것부터 g에 마이너스 3을 구하자. 마이너스 2야. 역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려면 역함수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안 구한다고. 어떻게 하자? 는 a. 그러면 f a는 마이너스 2지. 그래서 2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1. 1 찾았잖아.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역함수 안 구한다고요. 구하지 마세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는 A로 놓고.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아까 거기서 동글뱅이 4번까지 했었죠? 동글뱅이 5번입니다, 다윤아. 앞에 잘 보세요. F 합성 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얘는요,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로 순서가 바뀌면서 인버스가 분배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서, 왜 그런지 지금부터 증명은 안 했어요. 이제 가르쳐 줄게요. 왜 그런가 설명해 줄게요. 자, 만약에 F 합성 G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얘랑 합성, F 합성 G의 인버스를 합성하자. 됐지? 왜? 얘는 뭐 나와야 돼? 항등 함수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만약에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뭐. F 합성 G의 합성,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가 되면, 봐봐. 얘랑 합성한 테니까 I지. 항등 함수야. 항등 함수니까 얘는 F 합성 F의 인버스하고 같아요. 근데 이것도 모르겠구나. 항등 함수랑 합성해봤자 그냥 F야. 왜? IX는 X지. 뭐 FX 뭐 만약에 내 마음대로 X제곱 플러스 1이었어? F의 IX는 IX가 그냥 X라고. F? X지. I의 FX야. 얘는? X, X. FX? FX. 어때? 똑같이 그대로지. I는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도 그대로야. I지. 사라지지. 그냥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라 I네. 결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전개될 때 이렇게 인버스가 분배되면서 위치가 바뀌면 상쇄되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게 성립하니까, 따라서 앞으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 보자. 아, 외워도 돼요. 이거 원리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 좋겠지만. 자, 밖에 있는 인버스부터 풀어주자. 인버스를 분배해주니까 F의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의 인버스야. 인버스의 인버스를 역함수의 입장에서 걔한테 해서 역함수는 나잖아. 그대로잖아. 그치? 그래서 G야. 의 구. 이걸 구하시면 되겠죠?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영웅, 어벤져스 같이 지구를 구하셔야 되겠죠? 지구는 푸르죠. 자, 지구는 10입니다. F 인버스의 10. 어떻게 구해, 하누라? 아, 이게 영혼이 아까부터 나가있네, 얘. 왜 이러지? 너 뭔 생각하고 있니? 이거 어떻게 구해? 대답해, 네가. 어디 있다가? 너 정신 차리라고 그랬다. 너 혼난다, 이제. A야. F의 A. 얘를 A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FA는 10이니까, FA. 뭐야? EA-4는 10. 그래서 A는 7입니다. 결론. 7이야. 얘는 7이야. 정답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너 졸립니? 와, 왜 갑자기 얘가 넋이 나간 것 같아? 그럼 별 초점도 없고. 뭐,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나? 이거 유형 두 개는 영상을 그냥 보세요. 유리마. 95번 보세요. 요거 기억나니? 수민아? 뭐야?
오, 뭔가 기억은 하는데 조심히 가렴. 계단 타는 거지. 계단 타는 거. 자, 이거 1초짜리 문제로 내가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먼저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렇게 요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요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F인버스의 B를 구하셔야 돼요. 됐죠? 얘를 구할 건데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거야, 얘는. 역함수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 B를 역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잘 봐봐. Y는 X 그래프를 준 이유가 여기가 A,A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야. 좀 더 확대할게. 여기를 A,A라는 걸 가르쳐 주고자. B,B, C,C, D,D, E,E. 그래서 이렇게 Y좌표를 완성시키라고 Y는 X를 준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보자. 자, F의 B는 A지. 맞니? F인버스에 뭘 주지? A는 B인 거야. 다시. 여기를 볼 거야. F의 C는 B지. F 인버스의 B는 C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가 B,A를 지나가 F 인버스의 A는 B야. 다시. C,B를 지나가 그럼 F 인버스의 B는 C야. 역함수는 치역이, 즉 공역이 정역으로 바뀌어. 즉 화살을 이렇게 날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얘를 푸는 방법이야. 잘 봐봐. 이쪽 구하지 않고선도 이쪽을 완성시킬 수 있어. 화살을 오른쪽으로 날리는 거다. F 인버스의 C는 뭐니? D. 됐어? 이해가? 원리를 이해하라고 그랬다. 나중에 질문하지 마. F 인버스의 D는 뭐지? E. 이렇게 되는 거야. D는 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났죠? F 인버스의 B. F 인버스의 B. C. F 인버스의 C. D. 그냥 원래 화살을 이렇게 쏴서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야, 그냥. 방향만 역방향이면 된다고. 우리 함수에서 역함수는 이게 F방향이었으면 이게 역함수였잖아요. 그쵸? 화살을 이렇게 쏴서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게 역함수라고. 이해가니? 네? A의 역함수가 뭐야? F 인버스 A요? 안 나와 있어서 못 구해요. 이렇게 해서 A로 가는 놈을 찾아야 되잖아, 거꾸로. 여기를 구할 수가 없죠, 지금. 좌표로 몰라요. 안 나와 있어서. 자, 근데 내가 1초짜리 문제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 얘를. 잘 봐. Y는 X 아래 있잖아. Y는 X 아래 있잖아. F의 A는 누굴까? 이거 그래프 보고 푸는 거야. 잘 봐. F A야. F가 3개야.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 있잖아. 아, 이거 잠깐만. 미안. 바꿀게. D로 바꿀게. 아래 있잖아. 잘 봐봐. 맨 처음에 FD를 찾아야 되지.
D를 집어넣으면 잠깐만 여기가 뭐였지? D를 집어넣으면 C야. 여기 C지. F, C. C를 집어넣으면 B야. F, B는 A야.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거든? 근데 잘 봐. 그래프가 y는 x의 아래쪽에서 그려지면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세칸 내려가. 잘 봐. D에서 시작해서 세칸 내려가는 거야. D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뭐야? 셋. 그래서 A야. D에서 시작해서 계단을 하나, 둘, 셋. 그래서 A가 정답이야. 역함수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역함수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A지. A에서 거꾸로 세번 올라가. 하나, 둘, 셋, D. 그래서 D야. F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 F가 아래에 있으면 합성할 때마다 내려가는 거야, 계단을. 근데 역함수잖아.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이번에는 그래프가, 만약에, 얘도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야. 아이씨, 야, 이거 1초 만에 풀자. 이거 뭐야? 그치? 두 칸.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지, 원래는. 근데 역함수잖아. 올라가. C에서 두칸 올라가. 정답 2. 그냥 푸는 거야. 집에 가서 영상 보시면서 이해 반드시 하세요. 근데 잠깐, 요 문제가 또 있을 텐데. 오케이, 여기 봐. 그림만 발췌해서 써먹으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은. 여기 잘 보자. y는 x를 주는 이유는 좌표를 완성하라고 주는 겁니다. 요 점은 a, a입니다. 요 점은 b, b입니다. c, c고요. d, d고요. e, e예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fx네요. f의 a는 얼마일까? 이번에는 y는 x 위에 그려졌어, 지금 f가. f가 y는 x 위에 그려졌잖아? 그러면 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야. 거기 서서도 졸지 말고. 위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야. A에서 세칸 올라가. A에서 세칸 올라가. 하나, 둘, 셋. 정답 D. 네. Y는 X를 기준으로 꺾어요. 잠깐만. 아이씨. F 위에 있는 거지? 잘 봐. 하나, 둘, 셋. D. 이렇게 올라가야지. 왜 잘못 올라갔다? Y는 X에서 꺾이는 거 맞아. 자, 다음. F 인버스의 D는 위에 있지, 그래프가. y는 fx가 위에 있어. 위에 있는데, 지금, 자, 누가 대답해볼까? 연우야. 졸아서 시키는 거야. 얼마예요? 왜? 그렇지, 세칸 내려가는 거야. 이번엔 f가 위에 있는데 역함수야. 역이잖아. 거꾸로잖아. 위에 있어도 내려가는 거야. 하늘아. G그래프가 이게 G그래프야. 얘가 G그래프야. 알겠니? G, 베이베, G에 E는 뭘까?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몰라, 난도. 대답을 해봐. 정답은? 다인이? 정답은? 그냥 니들이 해라, 그냥. 근데 이거 뭐, 가르쳐 줘도. 야. 쥐야. D. 그건 볼수 있겠니? G가 D인 건? 그럼 GD는? C. GC는? B. GB는? A. 그래서 정답 A야. 연속해서 연산을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야. 수인아, 자, G, G에 C는 얼마니? 그렇죠, A예요. 하늘아, 마지막으로만 물어볼게. 이해를 했니? 모르겠어, 아직? 모르는 거 모를 수 있어. 복잡해, 헷갈려, 이거. 왔다 갔다, 뭐, 계단을 올라가래, 계단을 내려가래, 막. 헷갈려. 혹시 헷갈리니? 자, 편법 말고, 이거 중요해서 그래. 언젠가는 한번 보게 될 거야, 이거. 도형의 이동도 있어. 도형의 이동부터 여기까지잖아, 시험 범위. 대부분 여기나 아니면 함수까지야. 역함수 안 들어가고. 거기까지 시험 범위야, 보통. 자, 그냥 정석적으로 볼게. G, B를 보자고, 아니다, 미안. C를 보자고 해. 얘가 G, 얘가 G야. 그치? 제일 먼저 뭐 계산해야 돼? GC 계산해야 되지. 안에 있는 거, GC. GC. C가 얘잖아, X좌표. 올라가야지. 만났다? 그래서 이거야. 근데 완성을 시켜보니까, 여기가 A, B, C, D, E거든? Y는 X 가지고 좌표 찾으면? 그래서 뭐야? B야. 얘가 지금 B야. 그럼 나는 지금 GB 계산해야 되는 거 맞니? GB는 얼마야? 그래서 A야. 이해했나 보자. 하늘아. F에 C는 얼마일까? F는 얘야. 핑크야. FFC. 찾아봐. 얼마야? 미안. 다시 할게. B로 바꿀게. 비로 바꿀게. B 해봐. FB 얼마야? 그래. FC 얼마야? 핑크 보라고. 뒤지. 핑크 보라고. 핑크. 다음. 한 문제 남았어요.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여기 봐.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인 f inverse x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플러스 b는. 지금 뭐야? fx랑
F 인버스 X랑의 교점을 찾으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니? 역함수. 자, 원함수가 지금 3분의 1x 마이너스 2이고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물론 이렇게 연립해야, 이거 역함수야 이거. 알겠지? 역함수랑 얘랑 연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감소함수일 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얘 기울기가 어때? 양수지.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일 땐 그냥 얘랑 얘를 연립해라. 그러면 돼. 연립. X는 갖다 대입했다. 3 곱하고 X는 자, 넘기니까 2X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고 정답은 마이너스 6이어서 2번이 정답이에요. 다시 여기 봐. 야, 봐. fx 증가하지. y는 x랑 만나는 점에 대해. 자, y는 x 대칭시키면 역함수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맞잖아. 거길 누구도 지나가. y는 x도 지나간다고. 그래서 굳이 역함수랑 연립하지 말고 y는 x랑 연립하라고. 어차피 거기 y는 x 지나가니까. 되셨나요? 5분 쉽시다.